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커뮤니티랑 스토리에 저에 관련된 궁금한 점들을 미리 조금 받았어요. 질문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저에 관련된 것들, 결혼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칸초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저의 사업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들을 미리 정리해왔고요. 카테고리별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저에 관련된 질문들을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공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 계열에 있었고 대학교는 서울여대 의류학과를 나왔습니다. 서울여대 의류학과가 이과 계열에 있던 학과였는데요. 배우는 것들은 거의 예체능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예체능 쪽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교 때 수업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었고 그때 배웠던 것들이 지금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평소 성격, MBTI. 저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소심하고 조용했던 성격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는 굉장히 활발하고 사람 만나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30대가 되었는데 지금은 또 굉장히 좀 내성적인 성격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평소 알던 사람들이나 친한 사람들 위주로 만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나 대학생 때는 그런 뭔가 젊음의 에너지가 있어서 그때는 뭔가 한정적으로 되게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활동적이지 않았나 싶었고 그래서 제 MBTI는 ISTJ거든요. 굉장히 내향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와 코디할 때 가장 신경 쓰는 아이템은?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는 굉장히 많은데요. 굳이 한 가지만 뽑자면 명품 브랜드에서는 셀린느인 것 같아요. 뭔가 클래식하면서 고급스러운 코디들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매 시즌 컬렉션 사진들도 찾아보는 것 같아요. 코디할 때 가장 신경 쓰는 아이템은? 저는 신발인 것 같아요. 뭔가 물론 뭐 액세서리도 중요하고 가방도 중요하지만 신발을 어떤 거를 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룩이 굉장히 다르게 변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셔츠에 데님 팬츠를 입고 플랫슈즈를 신으면 뭔가 굉장히 여성스러운 룩이 되지만 운동화를 신으면 또 캐주얼한 룩으로 완전히 바뀐단 말이죠. 신발이 전체적인 룩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 같아서 항상 옷을 입고 신발을 고를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굉장히 재밌었던 질문인데요. 패션에 있어서 일탈하고 싶으신 때가 있나요? 예를 들어 화려한 꽃무늬라든지 관능의 호피라든지 사실 제 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모노톤이나 뉴트럴 톤들의 컬러들을 매치를 하고 뭔가 조금 자잘한 패턴들을 선호를 하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는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아마 블로그 시절 때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저의 스타일과는 정말 180도 다른 룩들을 입은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정말 화려함의 끝인 스타일로 제가 입고 다녔거든요. 빨강색, 주황색, 파랑색, 초록색, 막 연두색, 형광, 막 도트, 꽃무늬, 호피 막 정말 휘황찬란한 룩들을 즐겨 입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아마 지금의 저를 아시는 분들은 상상이 안 가시겠죠? 제가 맛보기로 과거의 저의 코디 사진들을 몇 개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때 워낙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옷들을 많이 입었어서 지금은 뭔가 그런 화려한 룩들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뭔가 입고 싶었던 거를 다 입었었나 봐요. 가장 좋아하는 최애 여행지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나라는?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는 파리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일 여러 번 갔던 나라기도 하고 그냥 이름 자체만으로도 너무 로맨틱한 나라인 것 같아요. 파리를 항상 친구들이나 출장으로만 갔어서 다음에는 남편이랑 한번 가보고 싶어요. 20대들에게 이것만은 꼭 해봤으면 한다 하는 것은? 또는 인간관계에 필요한 조언? 뭔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많이 놀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놀러 다닐 수도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막 1주, 2주 이렇게 길게 시간을 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국내도 좋지만 해외여행을 다양하게 다니셨으면 좋겠고, 저는 인턴 생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일을 막상 하다 보면 내가 평소에 굉장히 꿈꿔왔고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실제로 해보면 아닌 경우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뭔가 인턴 때 해보면은 내가 어떤 성향이고 내가 어떤 업무들이 나한테 맞는지를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턴 생활은 기회가 되면은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생각을 해보면 저도 되게 20대 때는 인간관계에 많이 연연을 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고 이 사람들과 다 관계를 유지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물론 그때는 저도 어려서 더 그랬었던 것 같기는 한데, 돌이켜보면 그때 연연했던 관계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관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의 그런 관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결혼에 관련된 질문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영수와의 첫 만남과 결혼까지의 열애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결혼하게 된 계기는? 남편이랑은 소개팅으로 만났고요. 제 고등학교 친구의 그때 당시 남자친구의 회사 선배였어요. 4년 연애를 하고 지금은 결혼 2년차입니다. 남편이랑 연애를 하는 동안 뭔가 되게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막 자잘한 싸움은 물론 당연히 있었지만 막 큰 싸움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게 뭔가 남편 성향이 조금 무던해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이랑 개그코드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남들은 웃길지 안 웃길지 잘 모르겠긴 한데 그냥 저랑은 굉장히 잘 맞았어요. 무던한 만큼 조금 무심한 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일이나 기념일을 막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는다든지 약간 뭐 그런 점들은 사실 만나면서 서운할 때가 있었긴 한데, 저도 막 사실 어렸을 때는 그런 막 기념일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막 연연해 하면서 챙기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긴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약간 그런 것들에 크게 저도 막 신경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런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조금 안정적이었던 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계기지 않나 싶습니다. 남편과의 돈관리. 이거는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돈 관리는 서로 딱히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각자 통장에 각자 돈이 있고, 근데 각자 통장에 얼마 있는지 서로 알기는 해요. 대신 약간 큰 비용들이 나갈 때는 서로 공유를 하는 편이고, 뭔가 뭐 생활비나 이런 것도 그냥 아무나 내는? 그냥 막 서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관리를 해야겠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서로 뭔가 막 터치를 하고 있지는 않다.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꿀팁. 이거는 아무래도 서로 조금 양보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처음 이제 결혼을 하면서 뭔가 연애했을 때와는 다른 부분들에서 굉장히 트러블이 조금 있었거든요. 왜냐면 연애했을 때는 계속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되게 약간 자잘한 것들에 막 서로 잔소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서로 약간 포기? 이해? 약간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칸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초를 데리고 왔어요. 안녕! 자, 첫 번째로, 유기견 아이들 중에서 칸초를 입양하게 된 이유. 일단 칸초는 카라 인스타에서 처음 사진을 봤는데 이 초코색 털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실제로 가서 칸초를 봤을 때 뭔가 그 인스타에서 보던 그런 이 풍성한 털 상태가 아니라 완전 빡빡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못생긴 상태로 있었는데 그냥 그 모습도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되게 사람도 무서워하고 두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상태의 강아지였거든요. 다른 애들은 간식을 막 다 얻어먹는데 그 사이에서도 밀려갖고 막 간식도 못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모습들이 되게 짠하기도 하면서 계속 뭔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단체 생활들이 이 친구에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따뜻한 집에서 집밥 먹이면서 살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칸초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는 일상의 순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칸초는 처음에 왔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강아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저도 되게 막 엄청 힘들었고 얘가 막 안 나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계속 했고 뭔가 굉장히 느리지만 차근차근 뭔가 밝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되게 뭔가 뭉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는 모습 보면은 되게 뭔가 행복해요. 초반에는 잘 때도 되게 이렇게 웅크리고 경계하고 뭔가 푹 잠을 못 자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잘 때 이렇게 벌러덩 누워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편안하게 자거든요. 그렇게 뭔가 편안하게 자는 모습을 볼 때 진짜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뭔가 되게 행복해요. 칸초를 입양하면서 이전 삶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일단 모든 것이 약간 칸초 위주로 돌아가는 듯한? 이제 출근하기 전에도 이제 산책을 시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도 조금 더 빨라졌고 갔다 와서도 칸초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어디를 갈 때 강아지 동반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는 것 같고 강아지가 갈 수 있는 곳 위주로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칸초의 매력 포인트. 칸초의 매력 포인트는 정말 많은데요. 일단 요 양말, 이렇게 발에 흰색 양말을 신었고요. 짝짝이 양말이 칸초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칸초의 털색, 그리고 칸초의 브라운 아이즈. 갈색 눈이 칸초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무엇보다도 약간 시크함? 시크한데 또 애교도 없진 않아요. 조돌님도 혹시 딩페 쪽이신지 궁금합니다. 딩페 쪽이라고 하면 아기를 낳지 않고 강아지만 키우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기를 빨리 낳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이 사실 막 크게는 없고요. 사실 또 남편은 아기를 굉장히 원하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 뭐 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또 부부가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서 안 낳겠습니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기를 꼭 낳을 거예요. 약간 이것도 아닌 잘 모르겠어요. 추후에 계획이 없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관련된 질문들을 한번 볼게요. 사업에 관련된 질문들이 제일 뭔가 많았던 것 같네요. 일단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드파운드라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드파운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 요거는 제가 예전 Q&A에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기는 한데 처음 시작을 막 엄청 거창하게 시작한 사업은 사실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지금 동업을 하는 언니랑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었고 서로 뭔가 좋아하는 것들이 비슷하니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자 하는 이런 조금 가벼운 마음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뭔가 에코백 브랜드라고 할 만한 데가 많이 없었어요. 에코백은 약간 사은품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서 뭔가 돈 주고 사고 싶은 예쁜 에코백을 만들어보자 라는 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운드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일단 회사에 취업을 한 적은 없었고요. 뭔가 인턴이나 이런 것들은 했었지만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일을 한 적은 따로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했었고요. 뭔가 마케팅 관련된 업무도 했었고 일러스트 관련된 업무도 했었고요. 스타일링 관련된 업무도 했었고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었던 업무들이 지금 하는 업무들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는 뭔가 각각의 업무들을 했다면 지금은 그때 했었던 일들의 뭔가 집약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프리랜서로 일했었던 업무들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저랑 동업자 언니 이렇게 두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든 업무를 다 했어요. 거의 3년 동안은 저희 둘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제작, 그 다음에 뭐 공장 다니고, 그 다음에 CS, 포장, 배송 저희가 다 했었어요. 3년 차 되면서 처음 배송 직원을 뽑았었어요. 배송 직원이 들어오면서 CS나 배송 같은 그런 단순 업무들이 덜어지니까 디자인이나 기획, 마케팅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브랜드가 조금 성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웹디자인, 패션 디자인, 마케팅, 회계, 배송, 포장 이렇게 파트별로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디렉팅을 하는 업무들을 하고 디렉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각 파트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해오면 그런 것들이 결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더 해봐달라 하는 그런 업무들도 하고, 각 파트별로 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를 다 알아야 되고 피드백을 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경영에 관련된 것들에 더 많이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동업을 추천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요것도 진짜 주위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동업도 그렇고 혼자 하는 사업도 그렇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동업의 장점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조금 의견들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는 점? 나 혼자 결정하기에 되게 버겁거나 확신이 안 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동업자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각각의 뭔가 성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향 차이에 뭔가 절충안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들이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다? 서로의 장점들을 부각시켜주고 단점들을 또 중화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는 각자 하는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업무 분배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단점도 많아요. 단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두 명이서 대표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그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울 때도 사실 많고요. 아무래도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트러블은 사실 피해갈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해야 되는 게 동업인 거고, 근데 사실 주변에 보면은 동업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동업이 중간에 깨진 경우도 정말 많이 봤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업을 7년째 하고 있는데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고 서로 뭐 불편한 일도 있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동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기는 하는데 잘 생각해보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그런 여행지에서 보고 듣고 뭔가 느끼는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영감을 얻었거든요. 요즘에는 또 해외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인터넷 서칭도 굉장히 많이 하고 주말에는 많이 돌아다니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장소도 가보고 다양한 소재도 보고 그런 것들에서 영감을 받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 리더로서 어떤 리더인지 궁금해요. 팀원들과의 거리 유지, 관계, 소통, 지시 방법 등 평소 모습과 일할 때의 성격 성향이 다른 편인가요? 이거는 사실 제가 직접 직원들한테 물어본 적이 없기는 해서 사실 잘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냥 제 성향 자체도 그렇고 조금은 냉정한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냉정하다고 해서 막 쌀쌀맞게 굴고 약간 이런 건 아니지만 직원들과의 거리도 어느 정도 조금 두려고 하는 편이고 그 두려고 하는 이유는 너무 막 다가가거나 그러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은 거리를 두는 편이고 피드백도 그렇고 조금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 좀 현실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잘 하고 있다, 잘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평소 성격이랑 일할 때 모습이랑 거의 뭐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조금 더 차분한 스타일인 것 같고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좋은 리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드파운드가 계획 중인 프로젝트나 컨셉이 있나요? 일단 올해 계획된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오프라인 쇼룸이 한 군데 더 오픈을 합니다. 합정 쪽에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아직 뭐 상세한 거는 인스타나 이런 데 공개된 게 없기는 한데 굉장히 또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공사하는 과정들이나 또 만들어지는 과정들은 또 인스타나 유튜브 통해서 제가 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드파운드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정말 저도 항상 생각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희 제품을 구매를 해서 한번 입고 한번 쓰고 뭔가 질리는 아이템이 아니라 자꾸 손이 가게 되고 자꾸 쓰게 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저희 브랜드를 알리는 게 목표입니다. 드파운드라는 브랜드를 얘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장소에서 더 다양한 저희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게끔 한 번 구매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찾아오게 되는 그런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믿고 지켜봐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에 관련된 Q&A 질문들을 해보았는데요. 좀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Q&A 영상을 통해서 저랑 또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랑 조금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